앉으세요. 상황이 안 좋다 들었다. 곧 재판이 열릴 텐데 그때까지 아저씨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명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 전에 제가 꼭 밝혀야 합니다. 방법은 있고. 찾고 있어요. 옥녀야, 너 혹시 외지부라고 아니? 아니요, 처음 듣습니다.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판장에서 송사를 대신해주던 외지부란 자들이 있었다. 법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변론을 하거나 때로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죄인과 포도청을 대신해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했지.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는 겁니까? 외지부가 송사를 빈번하게 만든다고 나라에서 외지부를 전부 도성 밖으로 내쫓아버렸거든. 하지만 외지부는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다. 네가 잘만 이용하면 이번 지설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. 그럼 난 이만 가보마. 나으리. 고맙습니다. 외지부? 외지부가 뭐 하는 건데? 법을 모르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송사를 대신해주던 사람들이래요. 아, 기억이 난다, 기억이 나. 예전에 형조에서 전옥서 가는 길에 그놈들이 항상 따라붙었지. 이 돈만 주면 송사를 대신해준다고. 보신 적이 있어요? 어휴, 봤지. 내가 그를 모르지 않냐. 그놈들 앞에서 재판도 받은 적이 있어. 아니, 근데 몇 년 전부터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? 어. 외지부는 나라에서 다 내쫓았다고 들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하려고요. 뭐? 어? 야, 소격서 도류인 네가 무슨 수로 외지부를 해? 소격서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외지부를 할 거예요. 응? 그래서 아저씨를 꼭 살려낼 거예요.